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토요일 저희 탄 제품이 출시가 돼서 오늘 두 대째 지금 장착하고 테스트 중 나갑니다. 이 차량은 체어맨 W 초반 스타트에 많이 굶는 게 고민이셨던 고객분이시고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담 드린 대로 탄 레이싱 버전 흡기 하나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저 다리 밑에서 70kg 하나 있고요. 네, 여기 신호에서 70kg 하나 있습니다. 계속 지진 가시면 되고요. 이따가 신호 걸리고 또 달리고 할 때 차 없을 때 있을 테니까요. 어차피 또 지금 일산이시니까 가실 때 또 외곽 순환 올리잖아요. 네. 그때 한번 원래 좀 한번 좀 밟을 수 있는 만큼까지 한번 좀 밟아보세요. 밟아놓은 다음에 또 시내 주행 들어오면 또 시내 주행도 그만큼 또 가벼워지고 괜찮아지거든요. 네. 여기서 지금 스타트 출발할 때 사장님이 초반에 좀 굼뜬 거 뒤에서 땡기는 거 네. 요거를 갖다가 가장 저걸 하셨으니까 그거를 한번 느끼시면서 타보세요. 그러시면 됩니다. RPM은 좀 떨어질 거고요. 차 관리를 잘해서 워낙 또 조용하긴 했네요. 네. 그죠? 네. 네, 워낙 조용하긴 하네요. 일단 신제품이 나와서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, 요거 하시고, 아까 지금 우리, 사장님 오시기 장착했던 그 고객분은 처음에 오셔가지고 진짜로 조금만 했어요. 그랬다가 저렇게까지 완전 다 도배하게 된 겁니다. 약간 중독이 돼요. 뒤에서 땡기는 게 저속에서 좀 많이 땡기는 느낌이었나요? 네. 지금 출발할 때. 네, 출발할 때. 스타트할 때. 네. 지금은 좀 어떠세요? 많이 완화가 된 것 같긴 한데요. 네네. 이게 지금, 장착하고 바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 하고요.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학습이 계속 돼요. 네. 그렇게 한번 타보시면 됩니다. 계속 직진 갈 거고요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이제 그 유속 증강 시스템 탄 시스템하고 탄 제품하고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1, 라파 플러스 2, 라파 고스트 에어 제품들로 조합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신규로 오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탄 제품 하나만으로 그 성능을 먼저 느끼시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차근차근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 차량은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저희가 좀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. 지금 언덕 올라가고 있고요.
클러치를 한번 떼보세요. 차간 거리 가까워지니까. 그래도 계속 밀죠. 전에보단 덜 땡길 겁니다. 그죠? RPM 안 떨어져요. 그죠? 원래는 킥다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단으로 갔다가 확 땡기고 가는데, 이제는 평소에 뭐 5단으로 못 올라가던 대로 5단으로 스무스하게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. 예. 네. 안 떨어져요. 그쵸? 지금 우리가 태도주행 가는 길은 오르막이 좀 많고요. 다시 돌아갈 때는 평지지만 내리막이 좀 많아요. 그러면 이제 엄비에 좀 도움이 되고 싶으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세요. 차간 거리 가까워지는 거. 쉬는 거거든요. 예. 네. 근데 지금 여기 오르막입니다. 평지지만. 근데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계속 밀잖아요. 안 떨어져. 그렇죠. 요렇게 하시라는 얘기. 저기 빨간불이니까, 그죠? 그 다음에 속도 떨어지면 또 살짝 밟아주고.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. 어제 오셨던 고객은 그랜드, 아, 올류 카니발이었는데, 아, 저희가 탄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조합 장착을 해드렸는데, 아, 그분은 이런 거 장착 안 하고도 연비를 자기가 연비 잘 나오게 운전하면 16.5까지 찍는데요. 그랬는데, 어제 가서, 문자가 왔습니다. 18.4 찍었답니다. 놀랄 일이에요. 이거는 제가 그 문자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튜브에 공개할 거거든요. 저희가 전화상으로 상담할 땐 10% 최하 10% 이상은 좋아집니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좋아진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우리가 그걸 많이 홍보 안 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라도 10% 정도밖에 안 좋아지는 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. 저속이든 고속이든 다 좋아요. 저 밑에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 네. 거고요. 갈 때 차 없으면 한번 고속도 한번 밟아보자고. 그럼 사장님이 느끼실 거예요. 네. 지금 내려가다가도 차를 제가 안 밟는 스타일이라. 네. 또 내려가다가 지금 한 60km 맞춰놓고 엑셀을 한번 다 떼보세요. 그리고 속도 계기를 한번 보세요. 네. 어떻게 변하는지. 원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거든요.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뒤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떨어집니다. 아까 저 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엑셀 띄고 왔는데 한 500m, 600m를 그냥 연료를 소비 안 하고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네. 예. 사장님이 그걸 해보셨나 모르겠다. 뭐요? 지금 드라이버에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브레이크 잡으셨고 네. 요 지금 진동소음하고 중립에 한번 가보자. 자, 들어보자고요. 진동소음 그 다음에 드라이브 거의 없죠. 워낙 차가 좋긴 한데 이게 되게 좋아져요. 저희 걸 하게 되면 미션 충격 같은 것도 완화가 돼서 기아 변속도 부드럽게 변속이 되고요. 이게 영상을 저희 거를 계속 뭐 많게는 1년 동안 지켜보다 오시는 분도 계신데 네. 내 편을 보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네. 오시기 전에 내 차가 항속 주행이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체크를 다 해보고 오시더라고요. 네네 편하게 해보세요. 다 여기는 이제 평지지만 오르막입니다. 아, 이렇게 밟은 적이 없어요? 근데 차가 버거워하지 않고 막 치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. 엑셀을 아까 저기서 떴는데. 네네. 아, RPM은 안 떨어지네요. 네네. 오르막에서도 엑셀을 떼어도 막 나가려 그래요, 차가.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면 사실은, 야, 저게 말이 되나? 뭐 하나 넣었다고 그게 틀려질까?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고요. 네네. 대리기사를 한번 불러봐야 대리기사들이 제일 잘하니까. 그럼요. 저희는 저희 차량에다가 어느 정도를 해놨거든요. 이제 세팅을 또 다시 할 때는 또 처음부터 테스트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가끔 대리기사분한테 키 드리면 이 차가 그 차가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. 이거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. 사장님도 그걸 느끼시는 안 떨어지네요. 네. 계속 발 뛰고 있는데 계속 똑같네. 네. 저희 탄 제품 정말 저희 힘들게 만들어냈습니다. 동종업계에서는 다
무동력 터보라든가 뭐 마륵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유속 증강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차량 교체하게 되면 다 이전 장착이 가능하시고요. 확실히 제가 애가 셋이에요. 아 그러세요? 아. 속도를 안 내고 천천히 운전하는 아, 그러시구나. 네. 확실히 RPM이 떨어지네요. 네. 많이 안 올라가요. 안 올라가요. 그 RPM이 안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? 연비가 한계입니다. 그렇죠. 그 저단 기어든 기어, 각 기어에서 그 힘만큼 다 쓰기 때문에 저 RPM에서 기어 변속이 다 되고요. 그러면 연비는 당연히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. 네. 떨어지네요. 네. 살짝만 밟고 있어도 그냥 안 떨어지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정말로 저 정도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렇죠. 그러니까요. 사장님 운전 잘하시는 거예요. 연비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. 이렇게 운전하시면 때로는 밟게 되면 밟아도 밟는 대로 잘 나가고요. 저속 고속 다 장점이 있는 게 저희 제품입니다. 엑셀을 많이 밟을 이유가 없죠. 그렇죠. 네. 갔다만 된 건데 이거 지금. 네. 신기하단 말 많이 합니다. 지금 굳이 저희 피니시모토 제품들 전체 제품들 중에 장착한 게 이제 탄 하나만 레이싱 버전 하나만 했기 때문에 굳이 세팅값을 말하면 이거는 뭐 35%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앞으로 사장님 100%까지 마치고 싶으면 할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. 발 살짝만 갖다 야 되는데 80kg거든요 지금. 그렇죠. 근데 RPM이 이거밖에 네. 안 올라왔어. 원래는 80 되면 RPM은 어느 정도 한 1800? 그죠. 근데 지금 보면 1500밖에 안 쓰고도 계속 가고 있잖아요. 살짝만 된 거예요. 그렇죠. 이겁니다. 눈으로 보지 않고 장착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믿지를 못하세요. 다. 살짝 밟으면 해도 반응도 빨라지고 그죠? 지금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 또 틀릴 겁니다. 운전 습관이 좀 더 바뀌게 될 거예요. 항속 주행을 더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. 그러니까 차간 거리 가까운 거 하고 신호등만 멀리서 보고 엑셀만 미리 뛰는 방법만 계속 운전하셔도 사장님 연비 많이 좋아진 거 있으면은 뭐 요 계기판을 보고 찍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. 문자로 그런 것도 뭐 보내주시면 저한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. 네. 이건 나한테 맞는데? 제가 그랬잖아요. 탐부터 하시자고. 지금 또 차 한 대가 또 오고 있습니다. 저기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네. 사장님 지금 한 11분 정도 운전하셨어요. 사장님이 정말 네, 느껴지시는 것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. 이게 고속발보다 시내 주행할 때 네네. 혹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많이 도움 돼요. 고속은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. 발만 올려놔도 알아서 가네. 그렇죠. 그거예요. 재밌죠. 제가 원래 이랬나? 그렇죠. 그렇게 많이 느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타다 보면 사람이 몸에 익으면 원래 내 차가 이렇게 나갔나? 뭘 또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. 뒤에 당기는 느낌은 좀 덜해졌나? 예, 덜해질 겁니다.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냥 타시면서 차는 계속 재밌어집니다. 이상한 애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관리를 잘하고 했던 차들이 달았을 때 그만큼 또 좋아져요. 네. 그리고 뭐 이 차에만 쓰고 못 쓰는 제품이 아니니까요. 그렇죠? 여기서 유턴할게요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좋아지는 거나 혹여라도 단 1%라도 뭐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것도 저희한테 전화 주십시오. 카센터를 가지 마시고요. 네. 왜냐면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카센터나 정비업체에서는 이런 걸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진다고 차가 얘기를 합니다. 그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런 증상이 있으면 또 우리 길대표랑 논의를 해서 얼마든지 다 AS도 다 가능하게 해드리니까요. 그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. 근데 만에 하나 있더라도 그런 것도 전화를 달라는 얘기고요. 효과 보시고 뭐 연비도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 주셔서 설명해 주셔도 소중한 자료 쓸 수 있습니다. 이것만 좀 네, 고맙습니다.